자, 쾌락. 이 사람 첫 번째가 쾌락은 종류가 쾌락은 종류가 이 사람 하나래 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먹거나 짜장면 맛있겠네 짜장면. 자장면, 뭐 짜장면, 뭐 짬뽕을 먹거나 아니면 뭐 축구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써서 뭐 하려고 지금 먹으려고 지금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뭐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똑같이 무엇이 나오냐면 똑같이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떤 쾌락이 어떤 쾌락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은 밴다면 성립이 안 돼.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클래식 음악 듣는 거하고 피자 열 판 먹는 거하고 같나라고 생각할 때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좀 고급한 건가? 이런 생각을 밴다면 전혀 안 한다고. 그냥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즐거우면 그건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거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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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이를 느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양적 차이라고 보는 거지. 쾌락은 양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쾌락은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없는 것이냐면 어떤 쾌락이 어떤 쾌락보다 더 고급적이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쾌락은 질적 차이 부정이에요. 질적 차이 부정하고 오로지 무슨 적 차이만 인정하냐면 양적 차이만 인정한다고. 자, 양적 차이만 인정하다 보니까 질적 차이는 부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쾌락이 나온다. 그런데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인정하니까 양적 차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양은 측정 가능한 거지. 자, 여러분들 고깃집 가시면 1인분 100g, 150g에서 요즘 200g. 한 그는 고기를 안 드시는구나. 채식주의자 우리 환경윤리 그렇죠. 동물 먹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다 생육 공부하다 베지테리언 되셔가지고 양적 차이만 인정하다 보니까 양적 차이는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양은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계산 가능. 그러면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 벤담 입장을 가만히 보니까 공리주의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해야 되는데 아 쾌락은 종류가 존재하지 않고 양적 차이만 있으니까 양적 차이를 계산 가능하다면 누군가 똑똑한 벤담처럼 3살 때 라틴어했던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지? 라고 했을 때 그걸 계산해 준 거야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짜장면은 이런 사람이 계산해 줘가지고 양적 차이가 있으니까 짜장면 먹거나 짬뽕 먹거나 똑같이 쾌락이 나오는데 짜장면의 쾌락은 2고 짬뽕의 쾌락은 뭐 100이다. 이건 전혀 뭐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짬뽕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인데 이거 계산해 주면 나는 그럼 뭐 하면 돼 지금? 짬뽕 먹으면 되잖아. 그럼 이 사고를 토대로 이걸 확장시켜서 벤담이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 확장시키면 진짜 최대 다수 최대 행복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짜장면 짬뽕을 사람이 1, 2, 3, 4, 5, 5명 있을 때 5명의 사회 구성원이 짜장면 먹으면 행복이 몇이야 그렇다면? 10이야 10. 오 대단하네. 산수가 제일 빠른 지금. 그렇다면 짬뽕 먹으면 1, 2, 3, 4, 5가 몇이냐면? 500이니까 아, 결국은 사회 전체의 행복의 양적 공리주니까 양이 많기 위해서는 짬뽕을 먹는 것이 사회 전체 양이 많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짬뽕 먹는 게 다수가 행복하구나.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디귿 벤담했던 전제는 무엇이냐면 사회는 단순 개인의 합이라는 이거 이해를 잘해. 이거 계속 이제 파이널 때까지 질문을 계속 올리는 게 사회는 단순 개인의 합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은 무슨 주의 표현이냐면 앞에서 써놨지만 자유주의 표현이라고.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공리주의를 나중에 파이널 가면 어떤 질문을 많이 올리냐면 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고민하니까 공동체주의죠 그래. 자 퀴즈를 내면 공리주의는 공동체를 고려할까 안 할까? 안 해?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되는데 고려 안 하면 완전 이기적인 거지. 나만 행복하면 끝난다 이건 공리주의가 아니야. 그걸 반성하고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좋고 공동체 행복도 좋아야 돼. 그렇지 이건 이해되지.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되니까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그런데 공리주의는 공동체를 생각하더라도 공동체주의는 아니야. 공동체주의는 오늘 5강 때 배울 내용인데 뭐냐면 공동체주의는 개개인이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미덕으로 그 개인의 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공동체주의 5강에도 나오겠지만 공동체주의 하면 딱 어디 연상하면 되냐면 학교 하면 돼. 학교. 자 학교가 만약에 공리주의식으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운영하려면 여러분 입학하자마자 음악 첫 시간에 그거 배우면 안 되죠.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는 음악 첫 시간에 교과 배우잖아. 이게 학교의 미덕이거든. 혹시 우리 학교 교과에 막 드럼 일렉 기타 소리 나온다 막 찡 하면서 막 어? 나와? 아니지. 뭐 이게 상 하면서 고등학교 하지 않을게 다 어?
맨날 막 그 뚜루루바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만약에 그 교과를 가져다가 여러분 시대에 맞게 갑자기 이거 우리의 모두의 이익 추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학급 회의 다 거쳐가지고 학교 회의에다 올려가지고 교과를 퓨전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뭐 힙합 스타일로 바꾸고 우리 고 교장 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1회 졸업생 학교 왔다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지 이제. 그 교과를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공동체주의. 그런 공동체주 입장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단순 합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 전교생 1,000명 모아놓으면 여러분 학교다. 이거가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이런 건 완전 개인주의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 모아놓으면 그냥 그게 사회다. 근데 공동체주의 아까 학교 생각하라 했잖아. 여러분 개인 1,000명 모아놔도 공동체주의는 학교가 안 된다니까. 왜? 여러분 1,000명 이외에 빠져나간 수많은 졸업생들의 전통과 아름다웠던 미덕, 여러분의 선배 이런 가치를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서 봐봐. 여러분 학교의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의 대표적인 색깔이 있고 보신 분 교목 그 교표의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차고 다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지? 만약에 그게 다 공동체주의에서 하는 거라고. 그거는 공리주의는 밑바탕이 사회는 단순 개인의 합의. 그게 잘 기억해야 돼. 공리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있어. 근데 그 공동체는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공리주의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지만 절대 무슨 주의는 아니냐면 공동체주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모이면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공리주의식 답변이 지금. 사회는 단순 개인의 합이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대한민국 몇만 년 역사? 반만 년, 5천 년 역사 가운데 단군이 내려온 홍익인간의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공동체주의 입장이라고.